下は一つ落とされた追いかけてもう一つ落ちた一つ分の火だめりひとつだけ残ってる心臓が始まった時火が出も人は場所を越える奪われないように守り続けてる汚さず見保ってきた目でも汚れて見えた地獄を疑われに地獄に疑われてる 僕らは出会うだろう同じ鼓動の音を目印にしてここにいるよいつだって飛んでるからくたびれた理由が重なって揺れる時生まれた意味は知る存在が続く限り仕方ないから場所を通る一つ分の火だまりに
만족도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준다. 이제 이 만족도 시스템이라는 거는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을 이제 대답해주면은 이제 그 만족도 게이지가 이제 올라가지고 그게 타겟이거든요. 근데 그 만족도 게이지가 차면은 이제 만족도에 따른 레벨 증가라고 손님 두 명의 만족도가 두 명 다 X일 경우 난이도와 레벨 시간을 증가하게끔 만들었고요. 난이도의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의 호환감이 이제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값을 적게 이제 적게 올라가서 다음 레벨을 가게끔 힘들게끔 만들었습니다. 게임판 리셋의 경우를 보시면은 R키를 누르면은 게임판을 리셋해 주는데 이거는 가끔 게임이 막혔을 때끔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런 치트 기능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총 4회만 쓸 수 있게 만들고요. 이게 게임 장면인데 처음에 이거는 그냥 게임 시작했을 때 화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게임 시작했을 때 화면이니까 이걸 보시면 여기 아래로 보시면은 이제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했을 경우 이 만족도가 오르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장면 두 번째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만족도가 둘 다 채워졌을 경우 레벨을 증가해서 시간 또한 증가해주면서 이제 얘들이 원하는 것을 대답해주면은 게이지가 조금씩 차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게임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게임 시작 중에 배경음을 이렇게 넣고요. 얘네들하고 이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은 사운드도 또한 다르고 원하는 이미지였나요? 잘 먹을 게 별로 없지만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먹었을 경우 이렇게 게이지가 똑똑하게 했고요. 두 명 다 만족을 해서 다음 레벨로 주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다 싶을 때 R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창이 바뀌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더 좋은 그 판을 이제 나오신다고 해보는거죠. 이거가 만족도가 이제 만족을 하면은 두 명 다 만족을 할 경우 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게임 성공했을 때 나오는 사운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